포항글로벌이 1월 20일 포항 화목아파트 소규모 재건축 사업 시공사로 선정됐습니다. 아파트 소유자 58명 중 찬성 47표를 얻어 득표율 81%를 기록하는 등 소유자들의 압도적인 관심 속에서 수주의 성공에 더 의미 있는데요. 코오롱 글로벌의 앞선 기술력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우리그룹이 1월 28일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헌혈증 550매를, 코로나19로 소아암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아들을 위해 치료비를 지원했습니다. 우리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기증한 헌혈증은 백혈병 소아암 어린이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경주 코오롱 호텔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구운 찰빵을 오픈했습니다. 이상기 파티시에의 34년 노하우가 담긴 구운 찰빵은 전통식 재료와 견과류로 맛을 살리고 방부제를 전혀 넣지 않고 수제 공정으로 쫄깃한 식감을 살렸는데요. 이번에 뉴트로 패키지로 새롭게 단장해 다가오는 설 선물로도 제격입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오픈 기념으로 20% 할인 판매 중이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네이처 브릿지 덕평 자연휴게소 별빛정원 우주가 1월 25일 공간 내에 카페 진리를 오픈했습니다. 카페 진리는 수제 디저트와 브런치로 소셜미디어에서 유명한 감성 브런치 카페인데요. 새로 오픈한 카페 진리에서 1인 1음료 구매 시 별빛정원 우주 주간 입장을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별빛정원 우주는 야간 운영 시간을 9시까지로 조정하고 수용 가능 인원의 절반만 입장 가능하게 하는 등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별빛정원 우주 카페 진리에서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보세요.